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답변을 하고 노래 잘 부르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일일이 다 인터뷰해 주시면서 다 인터뷰하시고 대본도 원고를 직접 쓰세요. 직접 다 쓰세요. 원고지에다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송혜 형님이랑 형님 마음에 들어온 이찬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본 무대 때 진또배기를 불렀었어요. 그때 진또배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송혜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선생님이랑 진짜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청춘이고 우리 선생님도 청춘 아닙니까? 청춘이지 청춘. 그지 맞죠? 청춘이지. 남인수 선생님의 청춘 고백을 한번 불러보고. 청춘 고백? 예. 더 들어와야죠? 그러면서 선생님과 함께 송혜 형님과 함께 남인수 선생님의 청춘 고백이라는 노래를 같이 듀엣으로 불렀었죠. 잊을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기분 좋다. 그 선생님 세대 때의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진짜.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네. 어머, 대학생이 돼서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잖아요. 대학생이 돼서 다시 출연합니다. 자,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이찬원 최우수상입니다. 이렇게 1등한 거예요. 아주 진 우리 풍의 가요 꽃게 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자기 노래라는 건 내 맘대로 부르는 게 1등이에요. 네. 그게 자, 한 분 것만 더. 아, 으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선생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부르는구나. 되셨죠? 네. 1대1.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 섰을까. 일편단심 믿을래는 15년을 진짜 함께 봤던 거잖아요. 자라오는 과정을. 그렇죠. 아.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노래를 하고. 아, 아유, 좋아. 너무 놀랄 것 같아. 설특집으로 이제 송혜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같이 했어요. 되게 특별한, 정말 각별한 인연이네요. 그쵸, 진짜로. 정말 특별할 텐데. 썼다가 지저버린 한마는 대동가. 하나님 멋있다. 아, 정말 눈물 날 것 같다. 나도. 네. 저의 롤모델 같은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연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무한한 영광이죠. 제 할아버지예요. 네. 애인 나오셨습니까? 네, 치마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인사라도 자주 좀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자주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네.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재료도 다 정말 좋은 걸로 정성을 담아서 지금 국에는 들기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기 투하
예. 아우 소리 좋고. 리어 투하. 사골 국물을 넣어. 사골 국물을. 야, 뽀얗게 잘 익었다. 사골 국물을. 어, 저 색깔 봐. 너무 좋다. 향 너무 좋다. 소금 한 반 스푼? 액젓 한 반 스푼. 저는 미역국 할 때 소금 간합니다. 저. 소금 간만 살짝. 그냥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을 한번 볼까? 간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건?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는데? 곰탕이 잘 우러나서 네. 괜찮더라고. 이게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음식 먹으면은 이 속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선물 받으면 네. 속이 되게 따뜻해져. 자, 보자. 잘 말랐나? 뭐? 빨래 했어요, 빨래? 아, 오늘 또 저기가 이제 말리는 존이거든요. 전 한번. 아, 거기가 여기. 짱 잘 말랐어. 아니요. 아니요. 그때 저 알타리 저희 꼬댕이 시래기 네네. 아, 고사리. 72세 맞는 것 같아. 여러분 5일전입니다. 네. 그 나물 저기 맛집이. 네, 나물 맛집이라고. 옷걸이 무엇이야? 아니 옷걸이는 초록색깔 어디서 났어요 또? 이거 뭡니까? 되게 잘 말랐다. 어, 진짜야? 귀엽다. 어, 진짜 말린 너무 대박. 오. 짱 잘 말랐어. 배추거지가 위에는 제가 한번 삶아서 걸어놓은 거예요. 겉에는 그냥 말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삶아서 말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요? 훨씬 부드러워요. 네네. 보자. 잘 됐나? 어, 이거 뭐예요? 자, 뭐가 또 준비가 됐습니다. 김치? 우와. 야, 또 된장은 또 처음 만들어봤네. 집 된장이야? 만들었어요? 설마 된장 만들지 않았겠지? 설마. 된장까지? 요거 어디서 파는 것 같은데? 된장은 처음 만들어봤어요, 저도. 진짜? 된장은 처음 만들어봤어요, 저도. 진짜? 직접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된장을 만들었다고요? 이런... 된장 처음. 나 이제 스케줄 끝나고 와가지고. 아, 뭐 클래스가 달라. 가루를 샀어요, 된장 가루. 이것도 제가 네. 그 쿠땡 거기에 막 추천으로 계속 떠가지고 엄청 사고 싶었는데 예, 이번에 사봤어요. 자, 저녁에 된장을 만드는 남자. 아, 이런 남자 대박.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어줍니다. 반죽을 만들 거예요. 냄새 너무 좋다. 아, 진짜 취미가 요리인가 보다. 어,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아, 이런 게 되는구나. 어, 지금 집에서. 어, 어. 됐어. 아니, 이게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아서. 네, 되게 쉬워요. 금방... 아, 이게 매주 대신하는 건가? 아, 저도 해봐야 되겠다. 오! 와. 대단하다 진짜. 너무 잘 됐다. 자, 그러면 우거지를 불려뒀으니까